안녕하세요. 경세재민 쪽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우리의 먹거리 근본 산업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먹거리 산업 자체가 근본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먹거리 산업 중에 근본 산업이라 저는 농업 기반 인프라 산업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농업이죠. 농업에 닥친 다양한 위기와 기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경세재민 쪽에서는 농업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님 모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거리 근본 산업, 농업에 관한 소중한 말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13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농지관리, 농업용수관리 및 공급, 농어촌마을개발사업 등을 통해 농민을 지원하고 농업, 농어촌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는 전남 나주 핵심도시에 있고 각 도별로 지역본부가 있고 시군에는 지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농어촌공사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농업용수공급 예.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앞서 말씀대로 이제 주된 것은 농지관리, 예, 우리나라 현재 식량을 쌀을 이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지를 관리하고 필요한 농가에게 지급도 하고요. 공급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용수를 관리해서 공급합니다. 또 세 번째는 농지은행을 운영해서 농지를 은행처럼 관리해서 필요한 분을 사들이고 또 필요한 농가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분들에게 농지를 제공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농지를 근거로 해서 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농어촌 마을 개발 사업을 시군에서 우리가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타 농어민들이 이 영농, 영어 행위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요. 일을 하시고 계시군요. 네. 코로나19의 피해가 농업도 피해갈 수는 없었잖아요. 예. 이 코로나19가 농업에 미친 피해, 그리고 시사점은 예. 무엇일까요? 품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개 기존 그 소비 축을 이루고 있다가 상실된 분야가 피해가 심합니다. 아. 예를 들자면 학교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 자재를 공급하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어렵고요. 또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들이 어렵고 그리고 입학식, 졸업식이 없어졌으니까 꽃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또 대면 활동이 어려우니까 고용노동력을 통해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이 집에 앉아서 인터넷 주문을 해서 배달받는 형식의 이게 유통체계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은 고령화되어 있어요. 우리 농민들께서 이게 인터넷이 좀 약합니다. 아직까지 디지털에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농민들께 디지털을 지원해 드릴 것이냐, 교육할 것이냐 이런 게 시사점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아, 사장님, 새 경영 전략으로 네. 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농어촌을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을 예.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예. 이 KRC 농어촌 뉴딜 전략 어떤 예.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이제 발표해서 빨리 위기를 극복하자 또 미래의 대안을 찾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축에 같이 발맞추어서 농업 농촌을 그런 발전 전략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실제로 농어촌이 디지털 또 그린 이쪽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농지의 관리와 공급에 있어서도 그런 사업을 도입해서 적극 추진하자. 또 농업용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용수를 그냥 제공하는 것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안전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자면은 자동 수질 측정망을 다양하게 해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로 하는 게, 센서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밀하게 하니까 그런 사업. 또 농업용수에 있어서도 많이 이제 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한 지역도 있는가 하면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걸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연결하는 사업, 수계 연결이라든지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물 자원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귀중한 자원이지만 이 재난으로 닥치면 큰 재앙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맞아요. 작년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관리를 철저히 잘할 것이냐, 이런 체계가 전부 다 디지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어촌공사는 그런 사업 전략으로 미래 농업, 농어촌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을 발표해서 이제 실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최첨단을 가시는 기관이시군요. 맞아요. 작년에 장마가 역대 최장이었잖아요. 또 태풍도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 그런 기후변화에도 안전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는 기후변화 대응부라는 부를 신설해가지고 농어촌에 있어서 기후변화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공사는 물과 관련한 그런 시설이 14,200개나 됩니다. 와. 저수지 3,400개, 보호, 양수장, 배수장 뭐 등등 해서요. 네. 이거를 인적 자원으로 일일이 관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리하되 첨단 기계와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난은 사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재난 예방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뉴딜 사업에 다 포함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 거점으로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우리 농어촌이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예.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예. 이 뉴딜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고령화의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다 열악한 수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 그중에서도 소득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아요. 소득. 열심히 일하고 몸으로 떼고 도시보다 더 열심히 이 농촌에서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다는 것이 주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달라지긴 합니다만 2019년도에 농가 호당 소득이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도시 근로자 소득에 비해서 한 6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득을 안정시키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는 것이 가장 큰 앞으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도 농촌은 고령화된 세대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평균이 한 65세 이상 고령화 인력이 15%라고 하는데 농촌은 한 47%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후계농 없는 고령화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후계농들에게 우리 젊은 청년층에게 농지를 공급하고 또 공급하되 농사 기술을 익혀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최종적으로는 전업농 단계로 진입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맞춤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지원을 합니다. 농지도 지원하고. 네. 또 금년부터는 농촌에 빈집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 빈집을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워서 제공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후계농을 육성하는 반면에 또한 축으로는 농가 소득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농업소득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체험하거나 농업을 이용해서 관광하는 이런 쪽으로
농업의 영역을 넓혀서 농가 소득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그 우리 공사가 이제 농촌에는 지금 스마트 팜이 대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경북, 경남, 전남, 전북 네 군데에 스마트 팜 밸리를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임대를 해서 직접 창업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준까지를 가는 그런 밸리를 추진하는데 그런데 이제 농업에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 공사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도 디지털화 또 첨단 ICT 기기를 응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농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K농산업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거두신 성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한국 언론에 또 소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마음인데 혹시 가장 큰 성과들 몇 가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사의 해외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 개발 원조, ODA라 그러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기술로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15개국에 28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민간 기업이 해외에 가서 농사 지으려고 할 때 기술이라든지 행정 지원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해주에 우리 민간 기업 10개 기업이 가서 농사를 지어서 콩 같은 걸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는데 네. 그게 우리가 극동 영농 지원 센터를 설립해가지고 그 낯선 나라에서 농사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농어촌 공사가 100년 이상 가진 기술이 있습니다. 농공 기술을 이걸 접목해서 해외에 이렇게 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35개국에서 그동안 한 160개 정도의 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추진하는 것을 소개드리면은 작년의 경우 말라위의 강계수로 공사 2,800억 사업을 수주했고요. 이디오피아의 1,300억짜리 토목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방조제 공사의 기본 설계를 작년에 우리가 5년째 해가지고 작년에 완료해서 끝냈는데요. 뉴스를 들어서 아시는 바대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바다보다 육지가 한 2m 이상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도 전체에 상수원이 부족해가지고 간정을 해서 물을 뽑아 먹는데 간정해서 물 뽑아 먹는 양만큼 침하되는 수도가 침하가 됩니다. 1년에 한 8cm, 10cm씩 많이 빠질 때는 13cm까지 떠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바다에 인접한 지역에 2m 이하로 꺼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안 꺼지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걸 상수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댐을 막아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까리안 댐이라고 저희 공사가 맡아서 금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꺼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더 큰 위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다에 인접해가 땅이 낮으니까 큰 파도가 치거나 쓰나미가 올 경우 상당히 위험하죠. 수도가 이제 그래서 수도도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이전이 언제 될지 아직 잘 모르니까 이게 방조제를 막는 이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조제 길이가 이제 육지에서 10km 전방에 뚝을 막는데 길이가 34km입니다. 우리 새만금이 33.9km거든요. 그렇군요. 우리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수주래가 기본 설계를 했는데 그 나라에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맡길 수가 없어서 우리 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새만금 방조제를 보고 가서 우리 공사에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작년 연말까지 기본 설계를 5년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새만금 방조제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방조제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공사 당시에 바다 깊이가 평균 30m였습니다. 바다 깊이가 그쪽은 12m입니다.
그다음에 뚝 높이는 우리가 36m입니다. 그쪽은 20m입니다. 바닥 폭은 이 바닥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33km 쭉 연결되니까 우리는 290m입니다. 그쪽은 169m.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기술이나 경험한 그 수단 저 경험치로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금년에 저쪽에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공사를, 본공사를 수주를 해야 되는데, 방조제의 공사비가 약 4조로 추측됩니다. 4조 원. 예, 그리고 그게 완성되고 나면 내부 개발 사업이 16조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설계를 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수주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자카르타 방조제 공사, 예. 이게 공사비가 4조라고 하셨고요. 예. 그 내부의 산업 인프라 사업이 한 20조 가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참 놓치기 아까운 사업 같은데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우리 공사에 그런 이제 기본 설계를 했고 방조제만 4조 원, 내부 개발 공사 16조 원, 도합 한 20조 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거로 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은 저는 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K농산업 수출이 우리 민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수주할 때는 다른 나라에서 그동안에 농어촌 공사가 축적된 기술이라든지 경험을 이렇게 신뢰해서 주는 거고요.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수주하되 민간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갑니다. 우리는 설계와 감리를 주로 하죠. 그러니까 주로 사업의 주역은 민간기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일자리, 또 국위선양, 또 국력의 강화 이런 데 해외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식량 문제가 안보로서 개념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식량 부족 국가들이 강계 수로 공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공사들이 수주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에서 이런 것을 밖에서 찾자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우리 농어촌 공사가 갖고 있는 100여 년의 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면은 해외로 진출해서 충분하게 우리 농업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촌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어촌 뉴딜 300이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어촌 뉴딜 300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낙후된 어촌 어항을 현대화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3년째 사업인데 그동안 300개 중에서 250개가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공사가 72개, 72개를 확보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의 농촌 개발 경험, 또 새만금과 같은 큼직한 해양 토목 경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제 살려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 어항 개발을 좀 멋있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는 각 도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개발 센터가 있습니다. 한 도에 2, 30명씩 아예 전문가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해양수산 지원단을 구성해가지고 전문 부서를 해서 그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수하게 개발을 해서 어민들이 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취임하신 이후에 현장 경영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실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장에는 가면 다 농민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서 제대로 정책으로 반영해서 집행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현장 중심으로 가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시군지사에는 운영대의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운영대의원을 전부 다 농민단체 장이거나
농민단체 지도자급으로 모시고 주기적으로 자문도 받고 또 우리 공사가 하는 일을 알려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장이나 도단위 본부장에는 1일 지사장, 1일 본부장, 명예지사장, 명예본부장 이런 제도를 두어서 농민 지도자급 인사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한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사의 모든 사업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을 제도를 두어서 실제 자문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본사의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농민단체 장님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거기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서 때로는 뭐 쓴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네. 현장에 문제점이 있고 또 답이 있다는 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함으로써 현장에 밀착된 사업 집행으로 만족도를 농민의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장님은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농어촌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전공도 관련 학과를 진학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민간 단체에서도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예, 농대를 나왔고요. 예, 농민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농업의 어려운 실상을 이제 제가 몸소 느끼는 바가 많았고 또 전국 농민단체 협의회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듣고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건의도 하고 때로는 논쟁도 많이 벌이고 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몸에 익혀진 것 같고요. 또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청와대 농어촌 비서관으로 가게 되면서부터 그게 체질화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농어촌 공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궁금하거든요.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취임사에서 우리 공사의 모든 성과는 현장에 있는 농어민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 사업마다 농민들을 참여시키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 점검을 해서 얼마나 그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완료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모든 사업 체계가 현장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 농어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위상이 아닐까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보이고 싶은 게 제가 공사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농업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소중한 근본 산업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농업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